네, 저버하고 더버가 있네요. 뭔말 그때네요. 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죠. 받을 때 취한 거니까요. 받았을 때. 그리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려고 기도하고 계셨을 때에 그때 하늘이 우그리누 열리다 그런 뜻이죠. 요한계시록 3장 문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할때 우그린 차, 우그리네 차 그랬죠. 우그리요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이 사리릭은 육체죠. 육체의 모습으로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올라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러한 한 소리가 왔습니다. 났다고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와 함께 내가 어디 너에게 너를 이겠네요. 썬거가 너에게 함께 너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이죠. 너를 내가 정말로 기뻐한다. 이런 뜻이죠. This part. 네, 족보. 네, 예수가 자기가 쇠와깔이야. 섬기는 일이죠. 사역이죠. 예수의 자기의 사역을 아람버, 지난번에 나왔네요. 아람버 수루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시작하셨을 때 예, 그분은 거리 약 30살 정도 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어떨 때는 달을 쓰고 어떨 때는 더버를 쓰잖아요. 여기서 그냥 저버 더버를 쓸수 있어요. 저버 예술래 아프노 쇠와가랴 아람버 걸루 보여 더버 우하 예, 이런 식으로. 떼떼벨라. 후도할 때는 뭔말 우리가 발음할 때는 거리부라고 그러는데 거립이라고 그러죠. 거리부는 가난한 거죠. 약이죠. 뿌라야하고 뿌라야 보통 약. 뿌레도 몇명할 때는 뿌라야를 많이 쓰잖아요. 뿌라야는 약 여기다도 뿌라야를 쓸수 있나요? 어떤 때 뿌라야를 쓰고 어떤 때 거리부라고 써요? 나이 같은 걸 말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은 맞아. 오케이, 넥스트. 네, 사람들은 그분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했었습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입니다.
네, 이건 특별히 해석하지 않고요. 계상 쭉 읽으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요셉의 위 세대들을 좀 아래로부터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발음하고 네팔 발음하고 어떻게 틀리는가만 보시고요. 이제 계속해서 읽기만 하겠습니다. 25절. 헬리예요? 24절 제가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25절. 네,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에서 벙서월리라고 그러죠. 벙서월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한옥이라고 그러죠. 노아를 한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유명하지만 이삭이라고 하죠. 여기 있네요. 여기 33장. 헤벨. 네. 잠깐요. 헤버로 35절. 에벨이 헤버네요. 헤버. 헤버. 그 다음에 아람. 여기는 아니라고죠. 아니. 아니. 33장. 아니. 아니가 맞네요. 아우,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 보세요? 저는 어제도 하면서 체크를 했는데 뭐 바뀌기 어렵던데.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방서월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세와까리아 아람버 거르누후다 우아까립 디스버사 후누운티오 본데라 하미 수르보에고 하미 디오 바이블버 다미 헤르누보에고 헤렙고 헤레카총. 네,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죠. 네, 또 있나요? 네, 23절인가요? 아까 고쳤죠? 아까 고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헨리의 아들이었다. 23절. 그러네요. 헨리네요. 네, 맞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